나이가 든 사람이 대개 이게 뭐 옛날처럼 잘 안 돼 이런 사람들 치고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는 그 운동 시간을 줄여가면서 부상을 방지하고 꾸준히 끈기 있게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면 돼요. 지금까지 교수님께 전해드린 이 언어, 사실상 6개국어거든요. 모국어인 한국어에다가 네. 영어까지. 6개국어를 하시는 와중에 50대의 바디 프로필을 찍으시고, 그래서 시니어 몸짱, 몸짱 의사, 몸짱 교수, 이렇게 막 한참 정말 매스컴에 엄청 화제가 됐었단 말이죠. 이 운동은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 하신 겁니까, 교수님? 제가 바디 프로필을 3번 찍었다고 그랬는데요. 네. 제일 처음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이제 그 단체 운동도 아니고 근육 운동이든 혼자서 취미생활로 하는 조깅이든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쓸쓸하고 또 뭐 즐겁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좀 고통스럽고 네. 이런 건 뭐냐면은 쉽게 포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자. 중간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일단 이게 뭐 10년, 20년 계속 뭐 평생을 통해서 할 운동인데 너무 막연하면은 이게 중간에 지치고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안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라도 중간 목표가 있으면은 내가 조금 자극이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현역 시절에 이제 우리 송년회를 할 때 술 기운도 좀 있고 마이크를 잡고 이제 뭐 쫙 그냥 뭐 간호사들, 뭐 네. 의사들도 있고 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네.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년에 우통을 벗고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하겠다. 그런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들었겠습니까? 네, 그럼 네 왜, 그렇죠. 저 사람 또 뭐 술기운이 한번 험겨워서 저 소리 한번 하겠구나. 또 그러고 그 다음 해에 설사처가 네. 그 약속 안 지킨다고 해도 네. 너 약속 안 지켰지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저는 보통 제가 한 약속에 대해서 하든 작든 저 나름대로 이건 지켜야 되겠다는 좀 일종의 강박관념 그런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네.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될지 요즘은 뭐 바디 프로필 전문으로 찍는 사진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저도 개념도 없었고 네.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나 해서 이제 밑에 배우는 레전드 중에서 사진 잘 찍는다고 조금 소문이 나 있던 레전드를 하나 이렇게 방으로 불렀어요. 내가 좀 있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찍었던데 그러니까 그 레전드가 당황하면서 제가 뭐 수술 장면 사진 이런 거는 잘 찍는데 그런 사진은 안 찍어봤습니다. 이런 교수가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뭐 인터넷을 보고서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대신 교수님이 요 대학로 앞에 스튜디오의 작은 방 하나만 빌려주시면 일요일 날 그 시간을 내서 가자. 그래서 일요일 날 그 방 하나 구해가지고 가서 네. 이제 그 집에 참기름 비슷한 기름 갖고 가서 레전드 하고 이제 방 하나 잡아서 네. 들어가가지고 발라서 이렇게 찍었어요. 착착착착 뭐 그 친구가 이제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나온 거를 두 장을 저한테 이제 이렇게 뽑았어요. 그걸 약속대로 이제 보냈죠. 이메일로. 와. 반응이 막 폭발적이에요. 폭발이군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그때 조금 그 용기를 얻었어요.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야, 그 이제 이번에는 그냥 참기름 바르고 그냥 스튜디오에 가서 저렇게 아마추어들이 찍어주는 데서 대충 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제대로 된 찍어봐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한 2, 3년 후에 이제 그때는 기계 태닝이 있었습니까? 네네네. 태닝이 난 가서 하루 딱 하는 줄 알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며칠 가서 계속 해야 되거든. 그거 처음에 태닝하러 갔더니만은 태닝 그 여주인이 내보고 걱정스러운 듯이 이게 자기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좀 조심스러워서 안 받는다. 들어가서 안 나올까? 사고가 생기면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그 태닝도 하고 이제 전문 그 사진사의 또 스튜디오에 네. 이제 가서 찍었죠. 네, 네. 태닝 그 하고 나서 그 전문 스튜디오에 가서 찍을 때도 이 기름을 좀 발라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기름을 구하긴 구했습니다. 누가 발라줍니까? 우리 와이프가 역시 또 갔죠. 와이프가 이렇게
탁 해주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는 참기름 많이 주고 이제. 아 진짜 진짜 기름. 운동 오일. 그러니까 네, 네. 태닝도 했으니까 아, 색깔도 네. 좀 더 아, 그럴듯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사진을 갖고 이제 방에 놓았는데 그 우연히 그 기자 한 분이 이제 딴 취재하러 저한테 왔다가 그 사진을 보고 이거는 자기들이 좀 기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 그래서 그 기사화가 됐는데 나는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 기사화된 사진이 중앙일보에 나섰는데 네.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제가 제 1면 톱 기사고 그 밑에 기사가 뭐였느냐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 속보 재선. 오바마 대통령 재선 속보가 저 밑에 그냥 깔려 있어요. 그렇게 그 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막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좀 직구전 아주머니들은 저 외래 찾아왔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 이러면서 그 가운 밑에 그 좀 앉아있죠. 계속 저 시선을 안 마주치고 계속 그런 분들도 계실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정년 퇴임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흉부외과 의사 시절을 끝내는 기념으로 아래는 수술복을 입고 우통과 그것도 뭐 그 주간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그 편지 처음에 이제 그 기사만 보고 기사 한다고 이랬다가 자기들 그냥 그 자꾸만 정치적인 그런 그 어. 표지만 내는 것보다 이런 거는 완전히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그런 세 번의 다 바디 프로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진짜 존경합니다. 교수님 진짜 대단하시고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제 40대 이후 또 65세 이상의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가끔 제가 이제 건강에 관한 컨텐츠를 다루게 되면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옛날 젊을 때만큼 잘 안 되고 아 이게 쉽지가 않다 말처럼 젊을 때는 조금만 해도 이렇게 몸이 팍 만들어졌는데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50대와 60대에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정말 꾸준히 쫙 그걸 유지하시고 바디 프로필까지 찍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은 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거는 자연의 섭리고 거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순응해야죠. 제가 의학 공부를 할 때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기억력이 확실히 둔화됩니다. 뭐 의학 공부는 무슨 고도의 판단력, 추리력,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거는 기억력, 암기력 이런 데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현재의 그런 능력은 나이가 많아지면 기억력은 떨어진다. 반비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극복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지적 능력, 암기력, 기억력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것은 깨어진 바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멍난 바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물 담겨있는 바가지가 탁 깨어져버리면 물이 그냥 땅으로 가서 그거로 끝입니다. 끝이죠. 그렇지만 나이가 든 사람의 기억력이나 암기력은 네. 구멍난 바가지입니다. 계속 물이 셉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없어지. 그런데 네. 깨어진 바가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구멍난 바가지는 구멍을 막고 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분으로 젊었을 때는 세 번 외워서 이걸 기억을 했다면 나이가 들면 나는 열 번을 외워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 몸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젊었을 때는 그냥 별다른 운동을 안 해도 몸이 근육이 팽팽한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젊음이죠. 그렇지만은 뭐 나이가 들면은 그런 거는 없어지죠. 운동을 해도 효과가 그만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운동이 젊었을 때는 내가 한 시간을 했다면은 나이가 들면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몸은 머리를 쓰는 것과 상반된 겁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한 시간을 했으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는 그 운동 시간을 줄여가면서 부상을 방지하고 그 대신에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히 끈기 있게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 됩니다. 하루에 진짜
어떤 날은 사정이 있어서 조금밖에 못 하더라도 어쨌든 진짜 조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하는 게 네. 중요한데 어떤 날이 사정이 있을 때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적게 해야 됩니다. 아, 의도적으로 적게 한다. 예, 의도적 나이가 든 사람이 되게 이게 뭐 옛날처럼 잘 안 돼 이런 사람들 치고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의욕이 넘쳐서 젊은 생각을 했다가 그냥 비슷하게 운동했다가 운동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지치거나 이렇게 해서 또 쉬고 또 뭐 역시 나는 안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어학 공부는 옛날에 젊었을 때 조금 했으면 더 열심히 더 시간을 들여가면서 더 노력을 하면서 하지만은 운동은 요령 있게 젊었을 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강도를 줄이고 운동 부상을 줄이는 대신에 네. 오히려 더 끈질기게 더 집요하게 더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머리와 신체, 언어, 근력, 운동 이 양쪽을 다 시니어가 되셔서도 밸런스를 가지고 가시면서도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잘한 정말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시니어 멘토가 되시고 더 이제 화제도 되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이런 말 유행이잖아요. 액티브 시니어, 파워 시니어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교수님만의 디파인이 어떻게 될까요? 액티브 시니어. 그게 사실 저희 젊었을 때는 아예 그런 개념 그런 자체가 없을 거예요. 노인, 어르신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네. 아마 그러다가 제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 처음 메스컴을 타기 시작한 용어가 실버 세대였습니다. 아, 네. 실버 세대라는 게 이제 신문에도 은빛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네. 용어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실버 세대를 정의하기를 55세 이상의 이제 사람을 그 오로지 그냥 산술적인 나이죠. 그렇네요. 왜냐면은 네. 그 당시에 55세가 넘으면은 뭐 당연히 이제 노인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초입이고 네. 누구나 그냥 뭐 40대만 돼도 그냥 배내 밀고 예, 뒷짐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말이죠. 그러던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액티브 시니어라는 그 용어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도 있습니다. 그 액티브 시니어라는 거는 대개 연령대는 50대 내와 60대입니다. 옛날에는 뒷방 늙은이로 있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고 각종 문화활동에 뛰어드는 옛날에 이제 50대, 60대면은 흔히 이제 은퇴를 많이 했죠. 네. 지금도 물론 은퇴 연령입니다만은 네. 그 하고 나서 그냥 나분한 그런 생활 또는 혼자 좀 한숨 쉬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패시브의 반대죠. 액티브하게 자기가 취미생활하고 여가활동하고 문화활동하고 하는 게 이제 액티브 시니어였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파워 시니어는 아직 그 정립된 단어가 아닙니다. 네. 파워 시니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없습니다. 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 네. 파워 시니어란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파워 시니어라는 말을 저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파워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의 삶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그대로 네. 이어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액티브 시니어는 자기 개인 스스로의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파워 시니어는 그걸 넘어서 네. 자기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위에 마치 땅에 빗물이 스며들듯이 쭉 그냥 파급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니어가 진지한 의미에서 파워 시니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슈퍼 에이저의 개념도 있습니다. 슈퍼 에이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생소해요. 도입이 예. 안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최근에 2007년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채 20년이 안 됐습니다. 네.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한 신경과 의사가 네. 제창한 용어인데 그거는 80세가 넘어도 20, 30대 못지않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슈퍼 에이즈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룹을 발견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아마 곧 이제 그런 그룹들이 지금은 아주 산발적입니다만은 네. 아마 어떤 그룹화돼서 나타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80이 분명히 넘었는데 똑같은 그 기억력이나 암기력 그 테스트를 하면은 30대에 못지않는 네, 그런 네.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슈퍼 에이저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린 실버 세대는 뭐 나이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별다릅니다만 네.
그 액티브 시니어나 뭐 파워 시니어나 또는 슈퍼 에이즈나 구체적인 그 연령대나 조금 정의는 약간씩 틀리지만 흐름 속에 있는 반통하는 일관된 맥은 비슷합니다. 교수님 책에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교수님 책에 언급된 말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죠.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이런 경지에 오르기까지 진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결코 멋지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나보고. 교수님의 삶 역시 미켈란젤로가 한 말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여섯 개의 언어들과 50 이후에 그렇게 몸을 관리하고 했던 거 남들은 이제 막 와 멋있다. 와 최고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되면 아 그거 멋있다고 말 못할 걸. 아마 교수님도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예. 어떤 사람이 평범하지 않는 성취를 하게 되면은 되게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교해서 변명을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시간이 많을 거야. 나는 시간이 없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했을 거야. 난 돈이 없어. 이제 왜냐면은 변명은 달콤하더군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네. 변명을 일단 하면은 자기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 쫙 해서 자기의 노력이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른 거에 대한 모든 방어가 되니까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저 사람은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은 백수는 다 몸짱입니까? 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벌은 기본적으로 한 뭐 10개국을 다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변명은 순간적으로는 달콤하지만은 오히려 자신의 향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우리 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남 모르는 피땀 흘리는 노력이 있을 거다. 나도 똑같이 노력을 기울이면은 나도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성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의 책에서도 마지막을 보면 매일매일 잘 익어가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나이대로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잘 익어가는 것, 죽는 날까지 나답게 나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두 그룹에게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시니어 연령대에 계시거나 아니면 시니어 연령대를 바라보고 계신 40대, 50대, 60대 이 그룹 그다음에 나랑은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MZ세대 젊은 분들께 세월이 흘러가고 그냥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나답게 잘 익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을지 한 말씀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의 영웅으로 살다가 내 스스로의 영웅으로 죽겠다고.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정말 그 누구도 뭐 의심의 여지 없는 정말 세계적인 영웅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영웅이죠. 그런 식의 이제 객관적인 영웅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은 누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라면은 자기 혼자서 느끼는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죠. 사실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 눈을 감을 때 나는 내 스스로의 영웅이 되었고 나는 내 스스로의 영웅으로 지금 죽는다. 흐뭇하게 미술을 짓고 죽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의 영웅이라는 게 뭐냐? 자기에게 떳떳한 거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아까 책 제목처럼 언제나 나로 살아간 이력이 뒷받침을 해야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네. 자기 스스로의 영웅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영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모레를 비교하면 됩니다. 일주일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자기가 조금 성취감을 얻을 정도로 뭔가를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아무도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하면 느끼면은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길에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은 뭐 반드시 보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입니다. 젊은 분이건 나이가 드신 분이건 간에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 되게끔 노력하고 생활하면은 이 세상이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